안녕하세요. 저는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2조 공호와 민자들 팀장을 맡았던 권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파모안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이후 대학 입시 준비도 하고 아세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어 기초 수업을 들으며 베트남어도 열심히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작년 계획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지만 올해 저는 고3이니까 대학 진학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해 저는 한국어를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황한이랑 둘이서 베트남 현지 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만약 혼자서 마트를 방문했다면 이게 어떤 음식인지 무슨 맛이 나는지 그리고 특히나 돈 계산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황한이가 베트남에 대해 잘 아는 친구인 만큼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베트남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기억 남는 것이 베트남 미술 박물관입니다. 거기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다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물과 사진들을 볼 때 베트남의 옛날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수원 시장에 갔을 땐 되게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 속 정겨움을 가지고 있어 포근하였고 편안하였던 경험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땐 축제를 준비한다고 친구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민족학 박물관을 방문했을 땐 한국어를 잘하시는 가이드님 덕분에 베트남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을 참석한 후에 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한테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가 어떻게 다르는지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참석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국어 공부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터뷰에는 베트남어로 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은 단순 경험, 도전이 아닌 제 인생 첫 터닝포인트일 만큼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세안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을 계기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평소에 접하였던 기존의 친구 혹은 지인 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베트남 학과 대학을 진학한다면 베트남어를 배운 뒤 작년에 방문하였던 비안내 집으로 가서 비안 가족과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2조 친구들이랑 8박 9일 같이 생활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섭하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팀의 부팀장 원희를 만나볼까요? 원희야, 전화 받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영이 한수. 생일 축하합니다. 야, 여기서 좀, 여기서 불어, 여기서. 2m, 2m. 오케이, 거리두기. 자, 선물 증정시. 야, 왜 물어? 오케이, 성공. 아, 꽃친구도 나오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니요. 작년 이후 1년 만이에요. 안녕. 안녕. 저희 1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국내선 가는 중.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앞으로 가서도 잘 지내세요. 네, 안녕. 잘 가.